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인 분당선을 타고 인천에 있는 서울의 포구역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왜 내리냐고요? 아, 여기 서울의 포구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 어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어시장과 주변 볼거리도 함께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스러웠는데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주변에 벌써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식당도 있는 것 같고 벌써 저기에 소래포구 종합 어시장 간판이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듯하네요. 파리 쫓는 도구도 보이고. 요즘 이거 전화철인가요? 네. 언제까지 이게? 계속해요. 이건 어떻게 파는 거예요? 15,000원. 15,000원? 몇 마리 정도 올라와요, 이게? 13마리. 네? 13마리. 13마리? 새우는? 25마리. 25마리? 키로에 2만원? 새우 한 마리가 탈출. 새우가 탈출했네, 그냥. 내가 알아서 보내드릴게. 새우도 맛있겠고, 네. 밥도둑 꽃게. 여기서 드시고 하실까요? 진짜 아니요. 싱싱하네요. 네네. 싸가려고. 이게 얼마? 1kg? 1kg? 얼마인데, 이게? 20,000원은 23,000원이에요. 몇 마리 정도 들어요? 24마리, 5마리. 이게? 큰 게? 해루도 먹을 수 있겠네. 10만 원 안 하죠. 갈치도. 아, 저거 조려 먹으면 맛이 귀찮대. 아이고, 압박이 그래야 되는데, 여기 시장 있는 거 다 살 수가 없어. 여기서 사갖고 딴 데는 이제 찍기만 해야지. 여기서만 사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아주 재밌으죠? 그 말씀 잘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죠. 아니요, 그 인터뷰 좀 시켜요. 와, 이건 무슨 새우예요? 시카이거요. 예? 시카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얘는? 필리핀이죠, 걔네들은. 필리핀이죠. 필리핀? 네. 아, 이거는 어떻게 파는 거예요? 1kg에 65,000원이요. 몇 마리? 1kg면 한 3, 4마리쯤 올라갈 거예요. 거의 한 마리 한 20,000원 정도 한다고 봐야죠. 엄청 비싸네. 얘가 나무타보다 맛있어요. 그래? 진짜? 이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타이거요. 시타이거? 아, 이름도 어렵네.
수입은 어디 또 이거 말고 얘들도 수입? 네, 지금 이렇게 자연산 있는 거는 다 수입이고요. 네. 우리나라 국산 이제 요거 활새우들은 이제 요게 양식. 요건 양식. 이건 자연산. 수입이라고요? 예, 자연산 수입. 얘네들 다 필리핀?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와요. 동남아죠. 아, 이 글로벌 시대 맞네. 보통 그럼 어떻게 수입하세요? 정기적으로나? 아니죠. 그럼. 이제 뭐 다 수입 전체 냉동 업자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희는 받아주는 거죠. 아. 냉동업자들이 네. 그런 분들이 있는 거니까. 어휴, 난리 났습니다. 예, 이것 좀 사세요. 난리 난 거. 한번 놔둬 봐. 한번 찍. 얘네들 내가 찍으니까 조용한데. 아하. 어이구. 야, 나한테 물 뿌리는 거 봐. 와, 싱싱하네, 진짜. 에? 이거 소라 맞아요? 소라라고 써요. 아, 갑오징어 중에서? 와. 어휴. 그것도 다리 수술하고. 얘는 가격 어떻게 파는 거예요? 오늘은 키로에 28,000원. 키로에? 보통? 추석 지나니까 내렸어요. 아, 그럼 많이 잡히나요, 요즘에? 네, 많이 없어요. 이거 전라도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전라도. 아, 추석 때는 좀 대목이라 비싸게 받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엄청 싼 거. 이게 15,000원짜리인데 13,000원에 들어요. 근데 이렇게 커? 어디서 온 거예요? 원양어선에서 살았을 때 급냉한 거예요. 아, 이게 외국산이네, 그럼? 네. 어디서 온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커요. 이거 한 마리 가지면 이거 한 마리 가지면 몇 사람 먹어요? 몇 사람 먹는? 네. 그래요? 한 마리 갖고 한 두 접시 나와요. 두 접시. 아, 그렇게 많이 나온다. 네. 근데 아니, 속에 이게 저기 뭐 뼈 있잖아. 뼈 빼고 내장만 빼면요 다 살이에요. 이거 해루는 못 먹잖아. 네. 원래. 살짝 대충 숙회로 잡어요. 숙회로. 아. 야, 진짜 엄청 크네. 살 많아요. 여기가 우리 가마집이야. 우리 가마집이야. 얘는 가신 거? 살았네, 그래도. 예, 왜냐면 이 물이 차요. 얘는 물이 따뜻해야 되는데 오늘은 공기랑 맞춰 수족관이 작다 보니까 여기가 판매용 수족관이잖아. 그래서 기본 온도를 맞춰주니까 얘네는 한 18도 맞춰야 되는데 뭘 14도에 맞춰. 지금 온도 센서가 있어요? 그럼요.
아. 지금 현재 15도, 14도, 14도 정도 돼 있죠. 아, 잠깐만요. 예. 네. 잠깐. 저거 좀 확대해가지고. 14도로 맞춘다고요? 지금 15도 맞췄는데 14도. 아. 그래. 그, 보여. 현재, 네, 현재 온도 14도 정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는 한 18도 나와야 되는데. 아, 그렇지.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스티로폼. 아, 우리 차니까 뒤집어져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손님들이 죽었다고 안 좋다고 생각해. 아이디어구나, 이게. 그렇죠. 아. 그리고 얘네들이 뒤집으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꾸로 집으면 얘네들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뇌가 쏠린다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완전 전문가네.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알죠. 여기 뭐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로 오래 살려야 되고 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네. 그렇죠. 이런 거 도매 하나 하세요. 우리 몇 분 정도 드실 거예요? 만 파천 한번 드릴게요. 어머니 이걸 만 파천 한번 줄게. 다 먹을 거예요. 12시 54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좀 있으면 물 밀 거예요. 아 저거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 예, 뭐 이렇게 저희가 이 명함을 이렇게 파서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예. 이게 날짜가 있어요. 예. 날짜가. 근데 이 날짜가 양력으로 보시면 안 돼. 손님들이 맨날 이거를 양력으로 보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음력 날짜예요. 절대 볼 때는 양력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아,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보면 알 수 있다? 네, 음력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에 시간이 그러니까 배 들어오는 시간이죠.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